Times. 5만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무도 저희한테 뭘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하찮은 구독자라 저희가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실버 버튼 밑에 단계인 화이트 버튼입니다. 네. 흑버튼이라고도 하죠. 네, 흑버튼. 직접 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지우면 지워지는 네, 버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만을 저희가 달성을 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우리 이 버즈비TV를 운영하는 중에 실버 버튼까지 갈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 아니요, LG도 우승했는데 뭐. 아, 그러네. 아, LG가 우승했구나. 아, 그러면 또 가능성이 네, 또 느껴지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5만 명.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4만 명대 여러분 제발 동영상 만 개 되기 전에 구독자 5만은 하자. 적어도 영상 하나당 5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실버는 바라지도 않네 이랬는데 정말 영상 개수가 지금 9,900개거든요. 9.9천개예요. 1만 개의 목전에서 5만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영상 만 개가 구독자 5만보다 먼저 달성되면 진짜 슬플 것 같은데. 것 같았는데, 다행입니다. 근데 다행히 5만은 어떻게 돼갖고 저희가 그래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슬픈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 저희 채널 자체가 원래 그거잖아요. 구독을 하고 보는 채널이라기보다 검색해서 네. 발췌독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보고 자기가 보실 것만 찾아보시고 구독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조회수 대비 구독자가 정말 작은 네. 채널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한번 보시더라도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 횟수는 히트 횟수는 되게 많죠. 네, 히트 횟수는 엄청 많습니다. 지금 누적 조회수가 한 6천만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번 가서 볼까요? 채널 보기. 자, 채널 구독자 5만 명, 동영상 9.9천개, 조회수는 5,845만회. 6천만 회. 네, 거의 6천만 회에 육박하는데 구독자가 5만 명. 그러니까 저희 지금 어쩜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3만 명 거의 가까이 됐는데 조회수가 한 300 몇십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통은 그 구독자가 그러니까 조회수가 한 1000만 나오면은 이미 실버고 만약에 5천만, 6천만이 나왔다. 네. 이러면은 그 위로 몇십만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조회수인데 네. 그 조회수 대비에는 굉장히 적은 거죠. 구독자가.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서운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어차피 이 채널은 구독자 수로는 망한 채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 뭐 블랙핑크 멤버 한 명보다도 못하잖아. 한 무슨 선생님 어디다가 비교를 하세요? 반명.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보다도 못하잖아. 손톱 하나도 안 돼요. 무슨 말도 안 돼. 어디 비교를 해도. 어유 선생님 지금 블랙핑크 얘기를 하셔서 버즈 위에다가 블랙핑크를 끼얹다뇨. 블랙뷰티인데 이거. 아 블랙뷰티니까.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블랙핑크 구독자다. 네. 그러면 우리는 뭐 이거 패그 하나? 그 정도. 그 정도. 기타 줄 스트링 뭐 스트링 한 줄 뭐 이 정도.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쨌든 5만 명 구독자 달성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LG도 우승했는데 예. 버즈비도 10만 명이 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했던 거 좀 가속도를 붙여갖고 예. 영상 개수가 만 개 구독자 5만 명이 됐잖아요. 예. 영상 개수 만 5천 개에 10만 한번 가시죠. 가자. 두 배의 속도로. 영상 개수 15,000에 실버 버튼이 되지 않으면 뭐 계속해야죠. 뭐 어떡할 거야. 때려친다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 못 때려칩니다. 네. 알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화이트 버튼을 받았다는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저희가 받았다는 아주 슬프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블랙비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커스텀샵 197 레스폴 커스텀 리이슈 모델이고요. 시리얼 넘버 731102. 우와, 가격은 940만원입니다. 요게 세 가지 버전으로 나와요. 2 픽업 버전이 있고 3 픽업 버전. 3 픽업에 빅스비가 있는데 빅스비로 가게 되면은 이제 2 픽업, 3 픽업은 가격이 동일하고 빅스비 버전만 한 4-50만원 정도 가격이 추가가 됩니다. 블랙뷰티 모델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57을 많이 했었는데 57은 대부분 골드탑이었고 그리고 그렇죠. 2 픽업이 역시 주류였죠. 그래서 3 픽업은 되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블랙뷰티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57 한번 쓱 훑어볼게요. 네. 2021년부터 저희가 달렸었는데 그때는 점수가 80점 딱 이 정도씩 계속 그래, 유지가 그래. 됐었어요. 네. 80.5 이게 시리얼 넘버 71445 모델이었고요. 57년도에 대체 무슨 일이? 노스텔기어. 그리고 57731 모델 이게 80점 나왔는데 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나무로 만든 금, 목금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72773 모델 이건 2픽업 에보니 울트라라이트 에이지드 이거는 머피랩이었어요. 79.5 나왔고요. 최고급 블랙 앵거스 돼지 돈 4,000
돼지 같은 그런 기름진 사운드가 네. 시내가 되어 흐른다 그래서 네. 돈천 천만 원 해요? 네, 돈천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시리얼 넘버 722185 모델 이거 57 리슈 모델 975만 원짜리 78.5였고요. 헤비우드 키우기는 힘들어도 키우는 보람이 있는 우량화. 그리고 더블 골드 VOS 모델 73133 모델 이거 81.2였고요. 드라이 에이징 57 웨이트 릴리프 마인드 릴리프 731132 모델 아, 많이 됐네. 700. 이거는 가성비가 되게 좋게 나왔네요. 이건 총 씨랑 같이 했었고요. 82.67. 오, 좋다. 선생님은 금발린 회. 네. 그리고 은총 씨는 다 금발이. 다 금발이. 네, 저는 하이가 짱짱한 기타 하짱기. 하짱기. 네,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57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오늘 57 블랙뷰티의 스펙 살펴볼게요. 짜잔. 940만 원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4.52kg, 두께는 49에 51 정도 나오네요. 아우, 무거워. 네. 너무 무겁죠. 4.5이면은 이건 뭐 역대급 무게 중에 하나로 네,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2mm 역시 피지컬 짱짱하고요. 바디는 솔리드 마호가니의 논웨이트 릴리프 니트로셀로스 VUS 네, 빈티지 파티나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의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스는 와플백 우와. 펄로이드 팁스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어요. 나일론에 010 스트링 게이지 사용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85mm, 지판은 에보니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노와이어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네. 들어올까요? 리듬 픽업이 이렇게 하면 하나 들어오고 가운데 넣으면 이 두 개가 들어오고 내리면 여기 들어옵니다. 네. 미들만 단독으로 먹는 건 먹는 없죠. 건 네. 네. 어이 좋다. 좋습니다. 묵직한 사운드. 기름은 줄줄줄줄. 네. 마샬이 마샬이네 마샬. 얘도 역마샬이 좀 있어요. 네, 역마샬이죠. 네. 역시 마샬. 어우 좋다. 요 오묘한 요 소리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가운데. 기아리스트고요. 이렇게 좋아요?
굿. 아, 좋습니다. 아유. 요거를 가운데다 놓고 중간 픽업하고 리어 픽업을 사용해서. 오, 좋다. 기름떡이네, 기름떡. 아, 그러게요. 기름이 줄줄줄. 예. 뭔가 막 하이 쪽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날이 서 있진 않고요. 예. 밑에 쪽에 기름이 그냥 이만하게 굉장합니다. 줄줄러요, 막. 네. 역마샬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기대됩니다. 와. 네, 개인 돈. 제 기름기가 이거를 이 감칠맛을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느낌이에요. 개인이 꺼끌꺼끌한데 네. 그걸 기름이다 연결시켜주는. 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입자는 굵은데 네. 되게 부드럽게 풍성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강렬하네요. 와... 자, 그럼 뭐 이번에는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점프 계속 달려볼게요. 이 점프에 잘 어울리는 반주를 찾아가지고 고스케. 오늘은 이걸로 그냥 쫙 밀어보겠습니다. 아, 신나요. 이 전주만 들어도 아주 이게 뭐가 벅차는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이 느낌이 이 그대에게 한국에 그런 네, 이런 그런 느낌이 느낌이 있어요. 있다면 이제 예, 여기는 또 점프가 딱 있죠. 점프가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좋아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깨강정 드리겠습니다. 깨강정. 네, 검은 깨강정. 아, 검은 깨강정. 기름에다가 아주 그냥 그냥 와. 튀겨갖고 막 아유 맛있어. 좋네요. 아, 좋아요. 깨강정. 저는 사운드 풍성하고 수려한 사운드. 지리는 디자인. 풍수지리. 이 디자인은 좀 지려요. 네, 이게 꽉 차갖고 꽉 찼죠. 어우 네. 막 아주 풍수지리적으로도 네. 네, 굉장히 뭐 배산 임수예요. 네, 디자인이 막, 네. 꽉 엄격하고 막 꽉 차서 좋습니다. 이거 약간 공포증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죠. 한 공포증처럼. 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뭐가 많지 많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깨강정 풍수지리. 네, 깨강정 풍수.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은 80입니다. 평균은 79점. 네, 근데 타고 요 원절이죠, 네. 점수가. 2점 차이 나는데 이 점수가 네. 1점밖에 차이 안 날 수 있었거든요. 유저빌러트에서 좀 아, 무게. 무거워가 아, 맞아. 무게 무게 이게 진짜 4.5kg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니거든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박 아, 야, 야. 이거, 이거 건강에 안 좋아요. 이런 기타가 기름기 많지. 아, 무겁지. 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블랙뷰티 57 레스폴 커스텀 리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깁슨이 한 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가격을 이렇게 진짜 이 툭툭툭 이렇게 올라가요. 400, 940, 1500. 머피랩입니다. 오그레스볼 스탠다드 킨드레드 버스트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머피랩. 근데 울트라 헤비인데 1450이면은 이게 그렇게 비싸게 안 느껴지는 게 울트라가 여기서 막 1600, 1700 이러다 보니까 아, 근데 울트라인데 별로 아니야. 그러니까 울트라를 좀 덜 까 가지고 가격을 네. 좀 싸게 했나? 아, 아 뒤쪽이 진짜. 울트라네. 아니 보여주는 쪽을 울트라게 해야지 뭘. 아, 저건 저 거시기하다. 저건. 저 울트라 빼야 돼. 그냥 예, 헤비. 헤비. 예. 1450만 원짜리 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오늘은 깁깁깁 팬팬팬입니다. 삼깁 삼팬. 진짜 말 그대로 좌깁슨 우팬더가 오늘 저희 야.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게 진짜. 야, 집에 이렇게 있으면 참 기분 좋겠다. 아, 그러게요. 그냥 커스텀 샵으로 셋셋 그냥 이렇게. 아, 기가 막히네 정말. 그저 색상도 아, 오늘 네. 팬더의 그 가장 특징적인 색상들이 있잖아요. 화이트에다 블랙에 선버스트 다 있어요. 오늘도 이거 보면은 아까 예쁜 거, 예쁜 거 네. 어, 이 블랙 뷰티 선버스트 네, 선버스트. 이야, 요렇게 아, 집에 여섯 대 있으면 진짜 야, 아,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렇죠. 진짜 집에 빨리빨리 가는 거죠. 아, 퇴근하자마자 바로 가는 거. 한 대충 뭐 이렇게 하시려면 한 6천, 7천 더 들어요? 더 들어. 한 요 정도. 네. 근데 오늘 나온 가격 기준으로 한 5천 정도만 있으면 딱, 되고요. 딱 될 것 근데 전부 다 커스텀 샵의 최상위로 맞춘다라고 하면 7, 8천 네, 될 수 있습니다. 되죠. 좋아요. 한 장까지도 갑니다. 한 장까지도. 네. 텔레캐스터나 335지 보는 분. 그죠. 네. 그럼 한 장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좋아요. 다음 시간에 머피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